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이그대는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교회사적으로 시대를 변화시킨 중요한 인물들이 회심과 이 변화에 놀라운 이 말씀을 붙잡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회심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의 복음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예틀에 갇혀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해서 다시 새틀로 새틀 인생으로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첫 번째로 이제 변화된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어. 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의 신부였습니다. 루터는 가장 경건한 삶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고행을 그렇게 하던 수도사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 정도로 늘 저식에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 고해 성사를 매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루터의 고해 성사를 봤던 신부가 너무 많이 고해 성사를 하니까 짜증을 낼 정도로 그렇게 고해 성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로 이 루터가 순례길을 가게 되었는데 거룩한 계단이라고 해서 이 스칼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 순례자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이 계단.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계단인데 이 돌 계단을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헤레나가 그걸 그 계단의 28개인데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은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은 이 계단을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이 루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면 갈수록 더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덴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 탑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이 이 루터가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그렇게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95개의 반박문을 그렇게 이제 서서 문에 붙였는데 이 95개의 이 반박문은 실제적으로 면죄부 논쟁이라고 해석을 해야 정상입니다. 95개 내용이 싹 다 실제로 돈을 주고 죄를 사함받는
이런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황청을 향해서 정면 대결을 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 사면 죄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이 타락한 교황청을 향해서 이 반박문을 쓴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아예 세상에 다 알리는 공론화를 한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죄 문제는 결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평생 성경 중심의 삶이에요. 성경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삶.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성경적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멈춘 데서 멈추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성경적 가르침 그대로 사는 인생이다. 자,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에 세상 풍조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는, 오직 성경으로 사는, 성경적 가르침 그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놓치면 그냥 흑암이 시작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 정말 언약 성취에 쭉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서 로마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이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14권 중에서 제일 먼저, 그러자 가장 앞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주고 있는 주제, 로마서 내용,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이 로마서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의 삭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진 존재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 인간에게 구원, 인간에게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 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죄 문제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축복,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뭡니까?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고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얼른 읽으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자랑해야지 왜 그것이 그리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부끄러워했다. 창피하게 생각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바울이 언급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다라는 이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바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렸던 이 십자가, 이 십자가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흉악범들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아주 흉악범들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창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했어. 우리 어릴 때도요. 어릴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흉을 많이 봤어. 그 우리 동네에서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들은요, 주일 되면 성경을 못 들고 창피해서 어디 막 숨겨가지고 다녀요. 그때는 이런 화면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없이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교회에 또 와서 싹 끄집어내서 보고 그렇게, 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창피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때는 더 그랬어요. 바울 이때는. 그걸 얼마나 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없이 여겼던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22절로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지만은 자 이들의 시각은 십자가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하기로 문을 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할 만큼 흉악한 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고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은 자기 자신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 세상 철학이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원어에 보면 듀나미스 그래. 듀나미스 이 말은 생명의 능력
그리지. 생명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요? 흑암이 꺾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어요.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불신 영혼들, 정말 유리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모든 저주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 부잣집 자식들이 지금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교도소를 가고 있습니다.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가난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쾌락을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다 교도소로 가고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쾌락으로서 행복할 줄 알지만 그 속에 그 마약한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속에 빠져간 저 불신 영혼들, 살 길이 뭐냐? 저분들 찾아가자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약보다 더 행복한 것이다. 복음을 맞으면 마약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라. 모든 저주, 모든 죄에서 완전 자유함을 주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권력도, 어떤 수행도 영적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 복음, 절대 복음, 절대 복음이라 그래요. 유일성의 복음,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 이외의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 말씀 따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형통케 하시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생깁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기쁨,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 그 충만해. 이게 뭐냐? 성경적 신앙생활이. 성경적 신앙생활. 말씀 따라 살아.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사람,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전 투구하고, 이전 투구. 이전 투구가 뭐요? 진흙탕 싸움. 이전 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 이전 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처럼 살아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문제로 치고받고 말로 싸우고 마음으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볼성 사납게 싸우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예요. 이전투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털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전투구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 잡혀가지고. 이전 투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살인,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전 투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력 투구. 저도요, 아주 부드러운 남자예요. 정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증거, 나는 누구하고 평생에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격투기 5단이에요. 지금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력, 이 사암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맥살도 잡은 적이 없어. 하나님 은혜지. 은혜입니다, 진짜로. 마음으로 누구를 지구상에 누구를 미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생각나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마음에 누굴 미워하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되지. 가서 가. 가서 화해하고 와.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물 흘러가듯이. 그 왜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나도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쳐다보면요, 열이 받쳐서 그래요. 이걸 그냥 막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화를 안 내지만 이 복음의 열정으로 전력 투구해야 되겠다. 아멘. 졸지 말라고, 잡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을 시간 안 주고 막 정신없이 복음만 받도록. 영 공동체는요, 원리스 하나 되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온 힘을 다, 우리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왜 여기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고요? 생명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 살리자. 우리 랩런트 위원회, 우리 남녀 전도 위원회, 모든 모임은 부서는 뭐 장례 심리어, 장례식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자. 거기에 무슨 돈이 몇 푼 들어가고 무슨 뭐 시간이 들어가고 그따구 소리 가지고 박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문제, 이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할까? 생명을 구원할까? 여기에 맞춰야 되지. 언제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돈돈돈 하고 있을 거예요? 어? 언제까지 그래 속고 살 거냐고? 그래 수준과 어떻게 세워보면 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정신 안 가지고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 못, 죽을 때까지 체험 못해요. 예수 믿어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능력 세상 그 우습게 봐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재벌이 부럽습니까?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국회의원이 부럽습니까? 교수가 부럽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서로이라니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네.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설물이에요. 어떻게 이걸 배설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에 전력 투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계의 성도들 세상에 서론적인 것이 이전 투구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본론에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되시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의, 이 의는 인간의 의와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본 의가 뭐냐?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하면 잘 착하게 살면 어렵게 된다.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어요. 세상법을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다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안 지을 수 없다고요. 세상 사는 게 그래. 자, 우리 동네만 가도 그래요. 세상법을 어기면 죄자잖아요. 제가 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우리 그, 이 하곡동 길이요. 딱 2차선이에요. 2차선인데,
2차선인데 버스가 딱 서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스가 서서 있으면 버스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자리 다 비어 있어. 그럼 이렇게 가나 가는 거지 뭐. 이거 불법이에요. 그렇죠? 차가 2차선인데 어떻게 이거 가만히 버스 다 내리고 다 기다립니까? 자, 이거 다 비어 있는데. 그럼 이거 가는 게 불법이라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제도가 세상법이.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지키고 삽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가끔 경찰 보면 이리 되지. 교통승인금 나도 모르게, 어? 따로 온 건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뭐 있어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으면 되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세상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요? 율법은요, 하나님 왜 율법을 줬냐?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 줬냐?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절대 너 못 지킨다.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율법이란 게. 아, 역시나 나 안 되구나. 이 바울이 지금 이 루트가 이걸 깨닫은 거, 이 말씀 통해 짬구리 하루에 고해 성사를 하고 일곱 번씩 기도하고 그냥 수도하고 애를 쳐도 이 죄는 해결할 수 없구나. 율법은 도구일 뿐이에요.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 인간이 그야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인간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랬어. 자,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질문합니다. 너 믿음이 크구나. 와, 너 믿음이 크도다. 응? 너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놀랍죠. 구약에도 구약에서부터 그래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이 사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키워주려고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까? 그 믿음. 그래서 결국은 어른이 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어느 정도 믿었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정도로 믿었더라. 그 정도로. 자, 아브라함뿐 아니라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약시대는 이런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이게 종교 개혁한 거예요. 그리고 솔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영적 진리를 위해서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우리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전체 은혜로 어렵다 함을 입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섯 가지 오직. 오늘부터요, 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오직. 자, 제가 라틴어로 말하면 여러분은 우리말로 하세요. 복습을 한번 하고 나서 복습을. 내가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은 우리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가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 여러분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이제 복습했으니까 한번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아멘. 다섯 가지 오직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그렇게 고백되어지면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복음적 개혁자였던 이 개혁자들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파워가 대단했냐. 너 영국 왕으로 가, 너 프랑스 왕으로 가, 너 덴마크 왕으로 가. 왕을 보내는 현장이 바로 교황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마어마한 파워, 사람 죽이고 살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그 교황청을 대항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어요. 생명 근거예요. 그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정말로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에 이 타이타닉 이 호가 있었잖아요. 타이타닉 호. 이 타이타닉 호 이 선장이었던 존 스미스 선장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Be British. Be British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Be British가 무슨 뜻이냐? 이 타이타닉 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을 할 때에 선장이 외쳤던 소리예요. Be British가 무슨 말이냐?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Be British. 자, 당시 구조된 생존율을 보면요, 여자가 74%예요. 남자가 20%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훨씬 힘이 세고 몸이 빨라서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드를 먼저 탈 수가 있어요. 훨씬 빨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거의 다 살아남았냐? 선장이 외친 소리예요. Be British. 영국인답게, 신자답게 행동해라. 영국인답게, 신자답게 행동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연약한 여성, 어린 아이들, 이들을 먼저 구하는 데 우선순위로 헌신해라. 지금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있는 저 영혼들,
영적 타이타닉호를 타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외칩니다. 스미스 선장이 Be British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Be Christian. 정말 우리가 저 현장 보면서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고 있는 인생인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안디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일컬음을 받을 때처럼 정말 복음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삶을 우리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복음의 참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